여러분 안녕하세요. 저희 저번 시간에는 중국어의 음모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. 중국어의 음모는 몇 개가 있다고 했었죠? 그렇죠. 중국어의 음모는 모두 총 38개가 있었어요. 그래서 우리 저번 시간에는 그 38개의 음모 중 24개를 배웠었어요.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나머지 14개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게요. 여러분 저번 시간까지 연습 많이 하셨나요? 연습 우리 CD 많이 들으면서 동영상 많이 보시면서 연습 꼭 많이 하셔야 돼요. 그럼 오늘 나갈 거 14개 어떤 게 있는지 한번 하나하나 보도록 하죠. 첫 번째 이거 어떻게 읽으면 좋을까요? 그렇죠. 이제 감이 좀 오시겠어요? 이거는 우와 라고 읽으시면 돼요.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의하셔야 될 건 우리 우와 이렇게 두음절로 소리나지 않도록 우와 우리 제가 처음 시간에 뭐라 그랬죠? 우리 아 우어 으어 이 세 가지의 음모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? 그래서 우리 뒤에 아를 크고 강하게 해주시면 되겠죠? 다시 한번 듣고 따라해 보세요. 와 잘하셨어요. 자 그럼 우리 두 번째 거 한번 볼까요? 두 번째 음모는 어떻게 읽으면 좋을까요? 그렇죠. 이거는 우어 라고 읽으시면 돼요. 우어 발음 난다는 거. 그 다음 세 번째는 와이 잘하셨어요.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 개가 있네 해서 우와이 이렇게 읽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R을 크고 강하게 하셔서 와이 우와 이 발음은 자연스럽게 나도록 해주시면 되겠죠. 그 다음 이거는 웨이 라고 읽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웨이 이렇게 소리나지 않도록 주의하시면 되겠어요. 그럼 우리 두 번째 줄 한번 볼까요? 두 번째 줄의 첫 번째 이건 어떻게 읽을까요? 그렇죠. 잘 읽으셨어요. 이건 원 이라고 읽어요. 우리 이거 기억나시나요? 안 발음 났던 거. 우리 입을 살짝 다물어 주셔서 N 발음이니까 비음이 나게끔 해주시면 되겠죠. 그럼 두 번째 음모는 원. 잘 읽으셨어요. 원 이라고 발음 나죠. 그 다음 세 번째 음모는 왕. 잘하셨어요. 우리 이거 앙 발음에서 끝났듯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입을 다물지 않은 채 입을 벌린 채로 끝내주시면 돼요. 그래서 왕이라고 발음된다. 그 다음 웡 잘하셨어요. 이것도 기억나시죠? 엉 했던 거. 그래서 웡 하시면 돼요. 웡. 자, 그 다음 이거는 우리 좀 어려웠던 거네요. 우 발음 위에 점점 있던 발음. 그럼 우리 뒤에 거 없을 때 이거 발음 어떻게 했었죠? 한번 기억을 되살려보면서 한번 다 같이 해볼게요. 잘하셨어요. 이 발음의 포인트는 우리 입이 벌려지면 틀린 발음이 난다 그랬죠? 그래서 이거 하나만 있을 때는 위 하고 발음하셔야 돼요. 근데 뒤에 이게 붙었네요. 그럼 이건 위에 라고 발음하시면 돼요. 자, 다음 이건 아주 중요한 발음 중에 하나예요. 중요하다는 건 여러분이 틀리기 쉽다는 얘기거든요. 이거는 우리 친구들 틀리는 학생들 많은데 어떻게 하는지 먼저 잘 들어보세요. 윈. 이 발음은 윈이라고 발음돼요. 그래서 왜 틀리기 쉬울까요? 이거는 윈이라고 발음하기 쉽죠. 그래서 이 발음은 윈이라고 발음하셔야 돼요. 자, 마지막에 있는 거. 이거는 윈이라고 발음하시면 돼요. 그래서 우리 마지막에 있는 세 가지는 발음 신경 쓰셔야겠죠? 자, 그럼 우리 여기까지 배워봤는데요. 잘 하실 수 있겠죠? 그럼 우리 처음부터 여기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. 자, 와와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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그 다음 마지막 세 개는 이거 어떻게 읽는지 기억나시죠? 얘는 잘하셨어요. 자, 여러분, 우리 여기까지 중국어의 운모 38개를 모두 배워봤는데요. 성모 모두 기억나시죠? 운모 오늘 여기까지 중국어의 성모와 운모에 대해서 다 배워봤어요. 자, 여러분, 그럼 우리 다시 연습 많이 하시면서 우리 다음에는 중국어의 특수 자음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게요. 자, 이어서 중국어의 특수 모음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. 자, 중국어의 특수 모음은 우리 예전에 성모 부분 공부할 때 배웠던 부분이에요. 그래서 우리 여러분 다시 기억 한번 되살리시면서 이거는 어떻게 발음했었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. 자, 여기 있는 것들 혹시 어떻게 읽는지 기억나시나요? 그렇죠. 우리 뒤에 있는 거 하나만 읽을 때는 이라고 읽었어요. 근데 이거 이가 쯔츠스 뒤에 오면 이 발음이 아니라 으 발음으로 난다고 말씀드렸었죠? 그래서 우리 이 발음들 하나하나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자, 첫 번째 발음 어떻게 했었나요? 그렇죠. 첫 번째 발음은 쯔라고 발음했어요. 으 발음이 나죠? 그 다음 두 번째 발음은 잘하셨어요. 그 다음 세 번째 발음은 마찬가지로 다으 발음이 나죠? 두 번째 줄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뒤에 이가 오지만 발음할 때는 으 발음을 해야 한다는 거. 그리고 이 발음들을 우리 건설음이라고 했죠. 건설음은 혀를 말아서 내는 소리다라고 했어요. 그럼 우리 하나하나 발음 한번 해볼게요. 첫 번째 발음은 어떻게 했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? 기억 안 나세요? 그럼 한번 볼까요? 쯔라고 발음했어요. 그 다음 두 번째 발음은 잘하셨어요. 그 다음 세 번째 발음은 그 다음 마지막 발음은 여기 떨리시는 게 느껴지시나요? 우리 르 발음은 약한 발음이라 그랬죠. 그래서 우리 아마 입안이 진동하시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. 그 다음, 마지막에 있는 이 발음은 처음 나왔는데, 이것도 건설 음모 중에 하나죠. 이거는, 이라고 발음해요. 한국에서 우리 얼굴, 뭐 얼마예요 할때 얼자와 비슷한 발음이지만 한국 발음보다는 약간 혀가 더 뒤로 가주시면 되겠죠.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. 잘하셨어요. 자, 우리 여기까지 중국어의 성모와 운모에 대해서 모두 배워봤는데요. 우리 다음 이 시간에는 중국어의 한어 병음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. 자,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 연습 많이 하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.